축하합니다. 남자 단막 특급상 받으신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여자 단막 특급상 네, 후보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자 단막 특급상 후보입니다. 제주도 푸른 밤의 김민주. 차라리 죽어. 마사지의 김정화. 내가 오히려 더 행복했어. 그 사람 진짜 있을까? 너 빨리 집에 안 가면 다 맞는다. 날개 잃은 천사의 박진희. 같이 죽일래요? 저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아, 무슨 짓이야.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의 최유정. 데자뷰의 한지민. 나 잠깐, 아주 잠깐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네, 그러면은 2004 KBS 연기대상 단막극 특집상 여자 수상자는 제가 왜 떨리죠? 제주도 푸른밤 김민주 씨, 데자뷰의 한지민 씨 두 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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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역시 공동 수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푸른밤의 김민주 씨, 데자뷰의 한지민 씨입니다.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두 분 간단한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 쪽으로 와주시고요. 먼저 데자뷰의 김정규 감독님과 같이 출연해주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난 식구들과 함영훈 감독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인 저를 믿고 아껴주신 감독님과 작가 언니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과 그리고 회사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